3번, 3분. 당신이 궁금해할 주식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. 먼저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장 마감 상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. 국내 증시는 잭슨홀 미팅과 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환율까지 치솟으면서 낙폭을 확대했는데요. 매주 월요일 명쾌한 주간 전략으로 월요병을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이성우 대표와 이번 주 성공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성우입니다. 네,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. 오늘장 특징과 함께 이번 주 전략 전해주시죠.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분기에 크게 올랐던 국제 곡물 가격이 3분기 수입 가격에 반영이 되면서 2분기보다 16% 정도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이로 인해서 가공식품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인도가 고온으로 인한 밀 수확 타격을 만회하기 위해 밀 수입을 늘리고요. 그러기 위해서 현재 40%인 밀 수입 관세를 인하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제 밀 가격 상승 우려까지 더해졌고요. 이에 한탑, 제주산업, 미래생명자원 등 곡물과 사료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유지했습니다. 최근에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이 잇따르면서 미국 채 금리 그리고 달러 가치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.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는 8월 초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지난 주말 3%에 육박을 했고 달러 가치는 다시 108.1까지 상승하고 있는데요. 이로 인한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강화된 게 오늘 하락의 배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달러 인덱스가 7월 14일 날 기록했던 109.3을 밑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원달러 환율이 당시 고점인 1326.1원을 돌파를 해서 1340원에 근접을 했다라는 게 투자 심리 악화의 원인으로 보입니다. 다만 오늘 같은 날에도 외국인들의 순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급격한 하락은 좀 제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코스피 기준 2410에서 한 2510 정도 박스권 예상을 합니다. 우리 증시 하락이 다른 나라 증시 대비 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밤 미국 증시가 빠지지 않으면은 우리 증시도 빠르게 좀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합니다. 이상입니다. 네. 이성우 대표와 오늘장 특징과 또 내일장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. 이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유튜브에서 SBS 비즈 증권을 검색하시면 간편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. 당신의 주식을 책임져주는 3분 시황과 함께 내일도 성공 투자하세요.